불량 음식 세 번째. 빠지면 섭섭하죠. 기다렸다 이 녀석. 장어, 장어. 장어를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봐야겠죠. 네, 먹었습니다. 아이고, 예, 아이고 감사합니다. 뜨거. 아이고 뭐야? 아이고 선배님. 아이고 선배님. 아 깜짝. 누군지 아시죠, 여러분? 오, 제주도의 대스타 김성홍, 김성홍. 우와.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이고. 아는 집이라 도와주고 있어요. 아 정말요? 네네네. 야 역시 대스타는 다르네. 선배님이 제주도의 먹방의 원조시래요. 예전에는 뭐 맹활약을 했다는. 제가 제 입으로 얘기는 그렇지만 네네. 옛날에 그 먹방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시절. 아~ 제주도 식당의 거의 대다수가 아. 제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. 이야 우리 집에 김성공 왔다 갔다. 자 네. 그나저나 이제 이걸 먹어보면 되는 거죠? 네네. 장어 맛은 지금 이렇다. 한번 표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좀 식었어요. 근데 식었는데도 맛있어요. 근데 다른 집 같은 경우는 못 먹어요. 맛이 없어요. 못 먹기. 근데 여기는 좀 식어도 잡내나 이런 걸 다 잡았네요. 맞네. 냄새 전혀 없어요. 아 역시. 아 우리 선배님 대단하십니다. 저는 이 소스에 정말 기술이 전 집에 다 있다고. 그런 거예요. 그러네요. 네, 그리고 이 제가 딱 먹으면 느껴지거든요. 이 소스를 숙성시킬 때 아. 스덴통에서 해서 스덴. 그 플라스틱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나요. 플라스틱 김치통이 아닌 스덴통에서 아... 저온 숙성한 것이 최소한 아... 일주일 있다가 나온 것이다. 최소한 판단. 네. 이 구이도 구이지만 네네. 장어탕도 이거 좋군요. 아, 장어탕. 네. 오, 걸쭉하니.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몸 약한 사람들이 이걸 좀 먹으세요. 네. 아, 요즘 좀 허약해. 아, 예. 예. 아, 자. 자, 먹고 가구나. 아, 예. 아이고, 아이고. 자, 화이팅하고. 자, 자, 먹어봐요. 먹어봐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성대님의 먹방의 배움을 하사받아 앞으로 더 열심히 와랑와랑 먹어보겠습니다. 장어구이! 그냥 먹으면 또 섭섭하죠. 장어구이 짝꿍들을 사이좋게 모아 한 입에 쏙! 한눈에 봐도 진국! 장어탕! 얼른 들어와! 아이고야!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아이고야! 아유, 입안에 쫙쫙 달라붙네. 이런 느낌의 국물 알죠? 쫙쫙 그냥 땡기는 느낌은 밥을 말아야 된다. 퉁 말해. 퉁. 쫙 말아가지고. 아, 그래요? 딱 먹으니까 이미 불끈불끈 나고 열이 지금 발바닥부터 그냥 머리끝까지 쫙 나. 고향 최고. 장어, 힘의 상징, 장어! 장어 먹고 힘내세요!